분위기 바꿔볼게요. 뭐 태진아 씨 하면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 근데 태진아 씨가 아내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그 옥경이 노래라는 것도 다 아실 텐데. 근데 보세요, 정윤 변호사님. 굳이 새삼스럽게 아내 바라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넣은 이유가 뭘까요? 원래 태진아 씨는 본인의 아내 이름을 붙인 노래까지 발표할 정도로 굉장한 애처가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과거에는 무대에서 선 가수로서의 태진아 씨를 더 많은 분들이 봤다면 네. 지금은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 부인과 붙어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내 바라기가 된 어허. 건데요. 일단 아내분이 5년 전부터 지금 치매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간병을 직접 태진아 씨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 곁을 이렇게 한시도 떠나고 있지 못한 건데요. 아, 여기 아내분이시군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하, 네네. 이 사람이 지금 5년 동안 계속 제가 간병을 하고 있어요. 그 5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거의 한 50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지하 주차장으로 지금 예, 저렇게 휠체어 저거를 제가 타고. 주문 오다 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호흡기 환자니까 네. 걸음을 숨차니까 지금 들고 들어가는 게 네. 휴대용 산소통이. 오늘 이거 병원에 가자.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에 왜요, 엄마? 가만있어. 여기 가면 들쳐서 맞춰지. 얼굴에 주름살이. 간병하면서 생각난 얘기를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네. 그 메모한 거를 모아서 저 사람한테 이제 노래를 만드는 거죠.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아니, 최진명 교수님, 물론 이 태진아 씨 아내분의 상황을 접해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세상에.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옥경이라는 노래가 그렇게 히트를 치면서 그 이제 옥경이로 불려요. 이 지금 이옥경 여사님이시거든요. 아,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예, 옥경이 옥경이. 예, 예, 아. 그래서 그 옥경이 노래가 사실은 부인을 생각하면서 태진아 씨가 부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저분이 저렇게 이제 투병하고 계셔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태진아 씨의 저렇게 정말 남편이지만 저렇게 정성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간호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적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네. 아내 몸에 딱 맞는 특별 제작한 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면 걸으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거예요. 이옥형 여사가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거기에 치매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타자마자 코에 그 산소 호흡기를 대잖아요. 에이. 호흡기 질환에 지금 치매까지 와서 두 가지 병을 하고 지금 되네요, 지금.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저게 공연 가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태진아 씨 공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갈 때 사실은 저렇게 아픈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늘 함께 하고 싶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본인 공연도 보여주고 제가 볼 때 저 아내 되시는 이옥경 여사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또 하나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대화하는 과정에 이옥경 여사가 남편인 세진아 씨한테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 세상에. 치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태진아 씨가 그 아내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뭐냐면 아빠라고 그래요, 본인을. 아유. 그래서 더 두 분의 그 사랑이랄까요? 그리고 태진아 씨의 저런 정성 정말 꼭 이옥경 여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반드시 예. 회복될 거로 믿어요.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하는 태진아 씨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꼭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지윤 기자님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천하의 태진아 씨가 이런 표현 좀 송구합니다만 제가 해볼게요. 적나라하게 돈이 없겠어 간병인을 쓸 돈이 없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손으로 뭔가 아내분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 보내고 싶은 그 마음에 선생님 자신의 공연을 가는데도 아내분을 챙겨서 간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일정 소화하는 것도 버거운데 아내까지 손수 챙기는 거죠.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데 치매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쉽게 불안해진다는 거죠. 어머나.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볼 때가 많은데
태진아 씨가 곁에 있을 때 가장 아내가 안정적이라는 걸 태진아 씨가 안다는 겁니다. 세상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환경이에요. 곁에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있어도 낯선 환경을 가면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태진아 씨는 이 일과 일상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실 공간과 본인 일하는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을 모두 한 이 건물 안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저 공간이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일과 일상을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차량의 아내를 태우면서 불러줬던 노래 있죠.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네. 그 노래 역시 저 작업실 안에서 탄생됐다고 하고요. 아내에게 평소 남기고 싶었던 얘기를 메모로 적어놨다 가사를 썼다고 하는데 네. 사실 생각해보면 태진아 씨는 아내를 향한 노래를 많이 불러왔습니다. 옥경이도 그랬었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랬죠. 이렇듯 아내를 상대로 노래를 불러왔던 태진아 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아내와 함께하면서 또 아내를 위한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내 간병하면서 마치 이제 표현이 조금 송구합니다. 마치 이제 어떤 작곡가들이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막 메모하자는데 그런 식으로 아내를 생각하면서 적어놨던 메모들을 연결해서 가사를 노래 가사가 되고 그게 곡을 만들고 이제 하나의 노래가 됐다는 건데 세상에 태진아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녹음을 하는데 울먹울먹 해가지고 간신히 녹음을 마쳤다는 거예요. 수십 년 노래를 불러왔을 태진아 씨가 왜 녹음에 이렇게 애를 먹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줄까? 네. 더우니까 이거 해줄게. 그렇지. 이것도 좀 갖다 줄까? 시원하게 하고? 아니요, 있어요. 괜찮아? 더운데. 괜찮아? 그러면 집사람은 왼손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본인이 혼자 일어나면 당겨지잖아. 아, 힘은 들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왜?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고 화장실 가고 그것도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림 같은 거 그리는 건데 기억력이 좋아진대. 해바라기 꽃이야? 네. 그러면 당신 얼굴을 내가 하나 그려야 돼. 이 사진이 오고 당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서 왔을 때 사진이잖아. 근데 최대한 내가 그린 거야. 거의 막 피카소 그림 같아, 피카소 그림. 그죠, 여보? 아니야? 어머, 세상에. 태진아 씨 아내분 젊었을 땐 정말 뭐 우리가 리즈 시절 그러잖아요. 정말 얼굴 고우시고 미인 분이셨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앞서 태진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잘 때도 끈으로 묶고 잔다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기 어머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침대에서 화장실까지는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를 혼자 힘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세상에. 그 사고가 있은 이후부터 태진아 씨는 손을 아내랑 같이 묶고 잠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내가 혹시 잠에서 일어나거나 깼을 때 본인이 직접 알아채려고 침대에 뭘 깔았는지 아세요? 종이를 깔았다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조금만 기척이 있어도 바스락 소리에 본인이 어머, 먼저 세상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치를 했다는 건데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지극정성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무대에서 그리고 팬들로부터 환호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동안에 아내한테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에 아내한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아내분이 지금 치매 투병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사실상 마지막 기억이고 과거 기억은 아이고. 다 희미해지니까 항상 태진아 씨 본인이 힘들어도 아내한테는 웃는 모습만 밝은 모습만 남길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세상에 최진영 변호사님, 네. 태진아 씨 본인에게만 집중해 본다면 이미 수십 년 사랑도 받아왔고 히트곡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이미 가요계에서는 선배 숫자보다 후배 숫자가 엄청나만 대선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아내 바라기로 24시간 아내분과 함께하는 이 태진아 씨의 마음은 어떤 마음 심경일까요? 사실 우리 통념으로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5년 정도 치매를 뒷바라지 직접 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고의 세월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것도 저렇게 달게 받으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는데 오늘의 태진아가 있기까지 이 나의 부인의 어떤 지원이 없었으면은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아마 되갚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맞아요. 보통 부부는 어떻습니까? 24시간 있으면 거꾸로 이혼한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그 같이 잘 때 손 묶고 자고 밖에 일하러 갈 때 같이 간다는 것은 정말 지극한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내를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약으로 부인을 고쳐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면은 정말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약이 곧 어떻게 보면 발명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태진아 씨가 가요 이 무대에서 옥경이 부를 때 마지막에 그 외치는 거 있잖아요. 옥경아!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아내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절히 담아 옥경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정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태진아 씨 아내분 이 옥경 씨에게 진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